완벽히 방문기에 뭐 온갖 어떤 그 모습을 다 봉쇄하면서 이영호 첫 경기 그냥 이겼습니다. 네, 초반에 방문기 선수가 어느 정도는 이영호 선수가 벙커링 같은 걸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잘 수비해낼 수 있는 체제를 택하겠다 뭐 이런 출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일단은 머린들이 막 벙커에 들어가려고 너무 기를 쓰고 이러다가 드론들에게 제압당하고 이러면은 예, 저거가 굉장히 수비 잘하고 저거가 좋게 출발하는 건데 그렇게 나오는 저그에 맞서가지고 또 뭐 머린들 살살 돌리고 추가되는 머린 쪽으로 빼면서 그 말리는 시누이가 덤입다고 왜 일꾼 SCB 한기가 또 드론한테 피해를 많이 줘갖고 초반에 이득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출발한 점 예, 그리고 필살 더블 레어를 어떻게 그렇게 또 귀신같이 간파하고 완벽히 수비를 해내고 이게 뭐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저우가 그러니까 더블 레어를 몰라서 아니 맞았으면 이게 폭탄들아 맞았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딱 포메이션 바꾸셨습니까 수비 대응을 다 갖춰요 네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이영호 선수는 상대 움직임에 맞게끔 어떤 체제 전환을 자유롭게 하고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메카닉을 상대하기 힘든가 이유가 저우가 아예 과감하게 12등을 가서 부유하게 가든가 네, 그렇다면 선수 포니프를 선택하기에는 그 이후에 오는 벌처도 무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과감하게 12프를 간 건데 12 앞마당을 간 건데 그런 의미에서 벙커링에 또 휘둘렸죠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또 준비한 곳이 예, 투레어의 어떤 강력한 폭탄들인데 그것도 사실 노출됐단 말이에요 노출됐으면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박문희 선수가 이게 준비해온 게 이거다 보니까 결국 이런 악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업그레이드와 개발은 모두 한 레어에서 했고요 다 노출된 상태에서 그냥 3지로 들어왔어요 몇 자리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앞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이제 그 경로가 두 갈래다라고 하는 점도 박문희 선수가 그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해처리 딱 지어갖고 벌처 못 들어오게 입고 막고 이런 것도 좋은 해법 중에 또 하나였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데도 원벌처로 끝끝내 괴롭히고 하여튼 참 요즘 예,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이런 어떤 그 테란의 저그전 메카닉에 대한 야 이건 무적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아주 그 논란이 많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영호 선수가 보여준 완벽한 플레이는 더더욱더 저그 플레이어들에게 많은 숙제를 남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게 뭐 그 탑텐급 저거 이재동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와 이렇게 바로 오늘 경기 이렇게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 박문기 선수는 기세가 좋았거든요. 더하기는 이영호 선수가 딱 그렇게 준비를 신희성 선수 뭐 이렇게 그렇죠. 연습 많이 왔는데 이렇게 당하니까 좀 네. 그 억울한 거 아니에요? 확실히 그 박문기 선수의 움직임이 그렇다고 해서 메카닉 그 테란의 메카닉에 완전히 그냥 무력하게 그냥 고개를 숙이는 이런 플레이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온 흔적도 정말 많았고 테란의 플레이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해뒀구나 싶은 이런 움직임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희승 선수와 연습을 통해서 나온 거였겠죠. 근데 이영호 선수가 꼭 보면은 예, 뭐 반발이나 한 발 정도씩 앞서 가 있고 앞서 보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뭐라도 그 좀 컨트롤이면 컨트롤 뭐 생산과 뭐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하나 이렇게 약점이 보이면 그걸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일단 달의 눈물에서는 이영호 선수가 그런 약점을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매주사에서는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시작하죠. 두 번째 경기도 자신의 준비해온 걸 마음껏 써야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영호 선수가 보인 것처럼 상대의 어떤 움직임에 맞춰서 자신의 준비해온 걸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최근에는 테란과 저우가 거의 대등한 양상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누적 공식전이 13대 10으로 저우가 3경기 앞서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2맵에서 저우전 1전 1패거든요. 매대사에서 바로 김준영 선수에게 메카닉을 하다가 그 대인 시리즈를 당했던 이 기억을 이제 가지고 있는 맵 아니겠습니까? 박문기 선수는 테란전 비공식전 포함해서 첫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맥도 과연 여기서 2대0으로 이영호가 가볍게 파토 스타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박문기가 끝까지 가서 그래 최정도원에서 보자 막판 승부를 펼칠 것인지 맵은 맵사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영호 선수의 진행입니다. 이에 맞서는 저우그 박문기. 자, 첫 경기는 뭐 센터 벼락하면서 주도권, 아무도 주도권을 계속 쥐고 흔들었던 이영호. 두 번째 경기는 어떻게 펼칠지요? 네, 좀 많은 테란 선수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메카닉 테란을 선택하는 이유가 확실히 바이오닉보다는 컨트롤하기가 쉽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상대의 어떤 뮤탈리스크, 히드라미드라 상대 체제에 맞춰서 네, 그냥 팩토리에서의 어떤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메카닉의 어떤 대세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고리를 좀 끊어야 될 텐데요. 그 한동안 메카닉이 청주! 아, 저한테 네. 미안하실 이유는 전혀 네. 없고요. 같은 고향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자, 김피엘 위원보로는 청주에서 오시고 이분은 이용호 선수는 오스트리아에서 네. 아무튼 뭐 국제적입니다. 네, 전국적이고요. 아무튼 인기가. 또 예, 이용호 선수가 뭘 할지 모르니까 드론 정찰을 또 빠르게 해주고 있고요. 지금도 이거 뭐 저 화면을 이거 그 뭐 이렇게 그 응원 이거 보느냐고 정확히 못 봤는데 예, 아 맞네요. 또 10드론을 했네요 지금. 초반 위치 그리고 초반 상황을 봐야 되는데 네. 이용호가 뭔가 할지 뭘 할지 몰라요. 예, 서플라이를 먼저 짓고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선풀을 가게 되면 좀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굳이 선풀을 시도하기보다는 앞마당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결국 선풀을 선택했다는 것은 좀 공격적으로 가겠다는 의미네요. 예. 언덕 쪽을 한번 공략하겠다는 의미일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일단 그 테크트리를 최대한 빨리 올리는 가운데 투해 처리 정도 확보를 해서 굉장히 그 일반적인 그 앞마당 이후에 투해 처리 뮤탈리스크가 보통 좀 빠르지 않습니까? 3회 처리 뮤탈보다. 근데 스퍼닝 플로 테크를 먼저 레어로 올리면서 그 뒤에 앞마당 먹고 투해 처리 뮤탈리스크 하면 또 진짜 빠르거든요. 예. 그게 이제 박찬수나 박명수 선수가 그런 빠른 뮤탈리스크로 재미를 보는 경기도 사실 종종 있었고 그런 걸 수도 있어야지 일단은. 양 선수 모두 상대편에 뭐 지금까지의 빌드는 다 봅니다. 정찰은 일찌감치 네, 갔거든요. 지금 이영호 선수도 정찰이 꼼꼼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눈치를 챌 것 같거든요. 뻔히 자신은 어떤 그 앞선 경기처럼 선 배럭이 아니라 무난한 서플 이후에 배럭 이후에 더블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문희 선수가 운영을 통한 승부를 생각했다면 앞마당 12 앞마당 가져가는 게 정석인데 굳이 선수본인을 선택하고 게스를 올렸다는 건 초반에 뭔가 공격적인 대시를 하겠다는 걸 그렇죠. 이영호 선수 눈치를 챌 겁니다. 네, 빠른 러커로 중립 건물을 뚫든지 아니면 굉장히 빠른 뮤탈리스크로 더블 가는 테란에게 압박을 많이 주면서 이득을 보겠다. 뭐 둘 중에 하나라는 거는 거의 분명하거든요. 네. 이영호 선수가 그러니까 1군을 최대한 살리고 또 첫 1군이 잡히는 타이밍 정도에 네, 다른 또 정찰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컵셋을 활용해가지고 적의 의도를 정확하게 갚아 네, 또 3회 처리 또 그러면서 또 가고 있어요. 네. 이 언덕까지 본다면은 이제 뭐 깜짝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알고서 못 막는 뭐 이런 작전은 모르겠습니다만 언덕 뒤쪽 해체 하나 덮이고 있어요. 네, 다시금 그 게스 채취를 하는데 일군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를 또 SCV로 정찰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네. 초반 공략 위주나 아니면은 테란의 네, 빠른 벙커링 같은 걸 의식해서 빠른 테크 플레이를 하다가 내가 틀어막고 더블하는 걸 보고서는 일단은 3H로 전환했구나. 이영호 선수가 어느 정도 직감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네, 벌써 팩토리 타이밍까지 왔습니다. 이영호 방금 전에 짓는 모습 보였고요. 지금 무난한 메카닉으로 상대편 수비를 상대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그냥 끝냈던 이영호 1경기. 자 이번엔 어떨지. 상대편 메카닉은 충분히 예상하고 준비해 왔다고 그랬거든요 박문기. 예, 그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일단 그 뮤탈리스크를 생산해서 뮤탈리스크 뭐 7, 8기 정도 된 타이밍에 골리앗이 모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견제를 해주는 플레이. 예, 뭐 최근에 조일장 선수가 잘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예, 과연 그 박문기 선수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거의 뮤탈리스크 쪽이 맞는 것 같고요. 정찰병은 이제 잡았고 앞에 썬클 하나 이제 심어놨으니까 그렇죠. 예, 패스트러커라면은 네, 레어를 네, 가고 있는 단계. 아, 이거 뭐 좀 이 둘이
리피될 때까지 이거 때려 부는 건가요, 이거? 네, 뭐 놀고 있는 동안 놀고 있느니 그냥 네, 이거 뚫어 놓으면 나중에 뮤탈리스크 나올 때쯤에는 네, 3회 처리 상태이기 때문에 저글링 뮤탈리스크 운영이 가능하죠. 언덕 뒤쪽으로. 네, 언덕 뒤쪽 언제 뚫겠느냐. 결국 뚫긴 뚫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 종족이 다르다고 하더라도요. 아, 그런데 그나마 다 뚫리게 허용하진 않아요. 예, 러퍼 쪽으로 가나요? 예. 근데 또 이영호 선수가 앞선 경기 때처럼 투컴새 달고서 어떤 정찰을 하게 되면 의도 자체는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상병력을 통한 뭐 트랍이 됐거나 아니면 무슨 뭐 뒤를 친다든가 지상병력 쪽으로 신경을 씁니다. 박문기는. 예, 박문기 선수가 뭐 초반부터 뭔가를 딱 정해놓고 그 정해진 거에 대해서 일관된 분위기로 그 작전을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예, 지금 이제 뭐 상황 봐가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메카닉 해법이 한번 지상전 중심이에요. 방문길은요. 아예 뮤탈리스크를 배제를 하고 출발하겠다라는 예,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예. 뭐가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예, 미사일 예, 미사일 예, 터렛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예, 터렛 짓던 것들을 그냥 취소를 한 거고. 네, 그런 의도는 알아요 이제. 그렇죠. 이영호가. 네, 결국 이영호 선수가 박문기 선수의 의도 자체를 지금 읽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예. 이렇게 되면 뭐 마인으로 센터 쪽에 충분히 심어서 상대 진출을 계속적으로 늦추고 네, 탱크 생산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골략하고. 네. 박경기를 뉴스에 가는 거예요. 팩토리를 완전 팍팍 늘리고 있죠. 그러니까 예, 메카닉이 그 예, 완성체에 가깝게 된 게 그 예전에는 예, 그 08 패치라고 이제 흔히 불리는 테란의 강화 패치가 있기 전까지는. 골리앗의 대지 사정거리가 되게 짧았습니다. 예, 그랬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 거의 완벽한 유닛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골리앗만 무작에 많아도 적의 어떤 체제를 상대로도 대응이 좀 된단 말이에요. 그 업그레이드만 잘해두면 예, 그 점이 메카닉이 굉장히 무서워지는데 큰 영향을 미친 네. 거고 일단 박문기 선수는 뮤탈리스크에 들어가는 자원을 쓰느니 그 자원을 바탕으로 오히려 지상 유닛 더 뽑고 하이브 빨리 가서 예, 디파일러든 뭐 퀸이든 예, 그런 어떤 그 저글링 히터리스크에 집중하면서 마법을 섞어주려는 그런 그렇죠. 의도로 보입니다. 박문기 예. 선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요즘 들어서 이제 퀸의 재발견이니 뭐 이재동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퀸 활용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퀸은 바이오닉을 상대로 활용도가 높은 유닛이고요. 어떤 그 바이오닉 유닛 사이에 섞여 있는 탱크를 뭐 브루드링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런 그 마린 위주의 병력들이 스팀팩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인스네어 활용 이런 건데 메카닉을 상대로 했을 때 카운터 유닛은 디파일러입니다. 디파일러. 네. 디파일러의 플레이그와 그리고 다수의 값싼 저글링을 동반한 네. 박수엄이 정말 메카닉에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확실히 지금 박문기 선수가 예, 연습을 메카닉 테란 상대로 연습을 많이 해왔다는 게 좀 느껴지는 부분도 벌처 플레이에 당하지 않으려는 어떤 심시티가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멀티 쪽에 대한 어떤 그 벌처 플레이도 드론을 일단 가지 않았으니까 지금 대비를 잘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히드라리스크를 줄기차게 뽑아내는 형태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거보다 박문기 선수가 그 먹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진짜 많아요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 부대 미만에 한 10기도 안 되죠 지금. 히드라를 뽑아가지고 히드라 중심으로 하는 척 이렇게 페이크를 준 다음에 다수의 처리해서 1거의 뮤타리스크를 한 부대 이상 뽑아내겠다. 네, 이런 의도로 지금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영호인가요? 지금 놀라운 타이밍이거든요. 네, 나름대로 박문기 선수가 네, 지상병력 힘을 바탕으로 어떤 운영을 펼치기 위해서 아예 지금 부유하게 드론을 쭉쭉 뽑아내면서 그 이후에 폭발적인 물량을 늘리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때가 아직 안 됐어요. 네, 그 얇은 꼬리를 지금 이영호 선수가 네. 치고 나오고 있거든요. 저 병두기 빌러 없거든요 지금. 네. 박문기가요. 그 박문기 선수도 그리고 예,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약간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 히드라리스크를 톡톡 치면서 테란이 병력을 뭘 뽑았나를 확인을 하고 나서 부랴부랴 히드라를 더 충원한 지금 느낌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소수 히드라로 심리전을 건 다음에 벌처 탱크 위주로 가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뮤탈리스크를 뽑아갖고 뒤를 치겠다 이런 의도였는데 소수 히드라로 장난을 계속 치고 있는데 우르르 튀어나오는 게 골리앗 위주란 말이에요. 네. 뮤탈리스크를 어떻게 뽑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 날리고 빠지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이영호 선수가 이미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네. 상대편 주력도 많이 잡아. 아, 이제 본격적으로 드랍십까지. 주력 한 덩어리가 있는 거에 드랍십이 들어가요. 아니, 뭐 어쩌라는 거죠, 지금 저거? 네. 예, 박몽희 선수가 지금 뭐 딱히 무슨 큰 잘못을 했나요, 지금? 아, 뭐 실수나 뭐 잘못이 하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영호 선수였던 그 플레이가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네. 아, 동시 타격. 아. 숨을 막히게 합니다. 네. 저그 플레이어의 어떤 그 숨 막히게 하는 플레이에요, 이영호 선수는. 이영호가 저그 만나면 가끔씩 친다 뭐 이런 얘기 앞서 들었는데, 야, 완벽하게 지금 제압하고 있어요. 아, 이거 박몽희 선수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네. 이거? 뭐 박몽희 선수가 뭐 딱히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뭐 이영호 선수 입장에선, 야, 나한테 참. 이길 생각을 하다니. 뭐 이게 뭐 잘못이라면 잘못이랄까요? 네. 부유하게 가면 그 부유하게 부유함이 나오기 전에 타이밍 좋게 또 치고 나가서 견제하고.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참. 귀신 상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러니까 아, 근데 좀 전에 그 저 사이언스 퍼실리티 옆에 뭐 애드온 뭔가 달려 있잖아. 아, 아니군요. 아무튼 큰 덩어리에 갑니다. 아니, 어떤 조합이든지 간에 별 걱정이 없는 패스를 동반한 병력들이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박몽희 선수는 힘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데, 어떤... 지금 이 병력만으로 그것도 디팔로도 없고 지금 현재 레어 단계에서 나오는 저 히드라리스크로 저 메카닉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근데 어쨌거나 디파일러가 반드시 필수입니다. 예. 그 뭐 예전에 네. 굉장히 가난한 상황에서도 그 플라즈마 맵에서 박명수 선수가 디파일러를 보유하니까 메카닉하고 정말 오래 싸우고 그 전상욱 선수를 그 애먹였던 그런 경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 지금은 추가 확장이 있는 것도 예. 아니고 거의 그냥 올인이거든요, 서로. 디파일러는 둘째 치고 지금 예. 일단 퀸이라도 뽑아서 탱크라도 잡아야 좀 히드라이스가 힘을 발휘할 텐데, 디파일러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이영호 선수가 너무 빨리 진출해가지고 일단 지금. 물러설 때도 별로 없어요. 박문기는 시간을 벌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궁지로 지금 구석으로 몰지 않습니까? 네. 예. 한 진영에서 어떻게 둘러치지 않고 히드라리스크로 이 메카닉을 상대하겠습니까? 그 골리앗의 그 대지 사거리가 6으로 이제 사거리 자체가 늘어난 이후에는 온리 골리앗만 가지고도 또 탱크가 화력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온리 골리앗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또 키드라고 싸움을 줍니다. 감탄이 나오네요. 이거 괜히 또 마인 심으면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드론만 바글바글하고. 야, 그런데 정면의 문제야, 정면. 네. 이제 안 싸울 수가 없거든요. 예. 네. 이제 못 물러나요. 정글링을 어느 정도 섞은 것 자체는 좋은 판단이었는데 네. 여기서 거둬내야 됩니다. 근데 한방향으로 던져들 수밖에 없어요. 아, 자원 피해를 입은 박몽기거든요. 과연 거둬라도 될 수 있을 것인지. 야, 네, 일단 탱크라도 다 잡아내면은 약간 숨은 돌릴 수 있어요. 아, 나름, 예, 나름 이런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철이 늘리고 드론 뽑고 했던 건데 그런데도 지금 밀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싸움 대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경기해 온 건데 12명 준비했는데 예, 그러니까 나름 박몽기 선수도 알아요. 아예 운영 싸움과 전투에서 그냥 부유하게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저조합 상대로 온리 히드라보다는 저글링 히드라 이렇게 섞어준 판단 자체는 좋긴 했는데, 예, 뭐 저글링이 뭐 발업이 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 전방의 병력 집중에도 문제되는데 후방 이거 벌처 하나 잡으려면 병력 빼야 돼요. 많은 것도 아닌데 병력이요. 예, 최현성 그 코치의 예, 어떤 메카닉에 대한 새로운 저그전 재발견 이후 최대의 수혜자가 신인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2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테라 GG 예, 2호가 예, 완전히 약점이 없어진 예, 무결점의 그 예, 총사령관인 승명군데 2호도 무결점의 최종 병기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게 된 것이 바로 메카닉의 저그전 재발견. 2호를 또 너무도 강하게 만들어주네요. 진짜 약점이 없어진 듯한 예. 느낌이 듭니다. 저그 상대로의 현재 최강 테란의 현 주소를 말해주겠습니다. 이거는 뿐만이 아니라 저그들에게도 경고를 합니다. 이번 바투스타를 위해서 테란을 꺾고 올라가기 위해선 저그들이 변해야 한다는 걸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자, 네. 방금기 이런 오해 방에 너무나 높고 너무나 두터운 콘크리트 벽에 막혀서 침도 못 써보고 두 경기 만에 무너지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바투스타 리그 16강에 진출한 이영호 선수의 소감 준비되는 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영호 네, 준비됐네요. 소감 들어보자. 네, 일단 이렇게 이제 스타리그도 한 6연속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는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영호 선수에게도 팬분들께서 어떤 점이 궁금하실지. 아, 이제 한 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한 살 더 이렇게 나이가
새해를 맞았는데 새해 특별히 빌고 싶은 그런 소원이 또는 어떤 소원을 빌었습니까? 저희 팀 우승과 저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소원을 빌었어요. 아, 그랜드슬램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대회 한 대회를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대를 통틀 수도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그랜드슬램의 목표는? 예,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리그 한꺼번에 우승하는 건데요.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그랜드슬램의 꿈,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영호 선수였고요. 야, 근데 하여튼 뭐 오늘 같은 분위기로 한다면 뭐 저분은 별 장애가 안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테란전과 프로토스전은 워낙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그에게마저 이런 공포를 선사한다면 또 이번 그 바테스타리에 올라온 저그가 몇 명이나 된다고 말입니까? 예, 네. 네, 김정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네, 박무기 선수가 참 그 운이 없었다. 예, 뭐 그 지난 시즌에 김정우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김정우 선수도 이제 36강에서 이영호 선수 만나서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패퇴했었죠 2대0으로. 그런데 아 모르겠습니다. 그 이영호가 아닌 그 다른 테란이 었더라면 훨씬 좋은 경기를 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고 이영호 선수의 메카닉 자체도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모든 측면에서 거의 완벽한데 그런 데다가 상대방의 심리전 같은 거를 읽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제 카운터를 놓는 이게 너무 좋아. 저렇게 어린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예, 심리전에 능하고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을 수 있는지 참으로 불가사의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오늘 경기 모두 다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를 정리해보자. 오늘 두 경기 모두 그냥 2대0으로 끝났어요. 네, 뭐 이영호 선수의 어떤 그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았죠. 아, 그 변수 가운데 이제 박문기 선수가 메카닉 해법을 찾아오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그 메카닉의 벽은 높았습니다. 오늘은 관전 포인트는 이영호가 웬만하면 올라가냐 마냐가 아니라 아, 메카닉의 완성 정도. 그렇죠. 지금 신의승이라든가 다른 선수가 비교가 되고 있으니까요. 완성 정도가 포커스였는데 아, 완성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자, 이래서 한 명의 바투스타리그가 더 추가됐습니다. 바투스타리그 현재까지 16강 진출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저그는 울고 돌아갔고요. 김준영 하나만 버티고 있습니다. 네, 참 김준영 선수가 있긴 합니다. 물론 뒤에 강력한 뭐 이재동, 박성규 선수 등이 있긴 합니다만 정말 이번 바투스타리그에서 저그의 어떤 그 힘겨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이용호여서 김준영 옆에 그 나란히 파트너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웬만해서 역시 이용호가 예상대로 올라갑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도 역시 바투스타리그 36강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다음 주 대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야 아마 이조가 제일 글쎄 누굴까 합니다. 지금 기조예요. 네, 뭐 의외로 뭐 그냥 얼핏 보기에는 고강민 선수가 이제 가장 좀 예, 뭐 대진운도 정말 나쁘구나 테란 두 명을 만나다니 뭐 이런 느낌도 들고는 있습니다만 의외로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고 예, 진영수와 박성균 예, 자존심 대결도 볼만하겠고요. 다음 주 그러면 H전데요. 아, 김태경의 견제 뭐 건재해요. 프로리그 동에도 보이잖아요. 네, 뭐 그래도 어떤 민창희 선수라든가 특히 저그 플레이어 가운데 이제 조일장 선수도 눈여겨봐야 될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아, 요즘 그 뉴스를 네, 만들어낸 그렇죠. 선수거든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조일장 선수도 일단 대진운은 좀 많이 나쁘다. 네. 이렇게 위로를 좀 일단 해주고 싶고 좀 자기 힘으로 뚫어야 스스로 구원해야죠 뭐. 네. 네. 다음 주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은 진짜 쉽진 않습니다. 박성균과 김태경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바투스타리그 36강 이제는 바투 한판 바투스타리그 F조 경기 예상대로 이용 선수가 멋진 메카닉을 선보이면서 올라갔다고 소식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더욱더 화끈한 바투스타리그 36강으로 돌아올 것 같다고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설의 엄재경 김태형 캐스터 연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